할렐루야,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명철 목사입니다. 이번 2024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국에서 오신 네 분과 함께 이번 동구 유럽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지 답사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신앙에 어떤 개혁이 필요할 것인가,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500년 전에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종교개혁을 자신의 삶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고귀한 목숨을 바치면서 개혁을 하였는가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답사한 여행입니다. 이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중요한 그러한 명제가 남아있을 것으로 믿습니다. 저는 이런 여행을 많이 했지만 하고 나서 돌아올 때마다 항상 나의 삶에는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,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상의 삶을 개혁하고 있는가, 이러한 명제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. 저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산천, 아름다운 다뉴브강, 아름다운 옛날의 고풍스러운 성, 이런 것을 보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그 안에 깃든 500년 전, 600년 전, 1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고민하며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일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며 살았던 그 정신을 함께 담아내고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. 이제 동구 유럽을 우리가 한번 다녀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른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자 할 때 이런 도전적인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.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. 여러분 함께 믿음의 공동체, 신앙의 공동체가 날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,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여행, 신앙의 여정이 되는 그러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